4월 10일에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강동 주민의 선택은 왜 진선미여야 하는지를 자신 있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6대 비전, 9대 핵심 공약, 총 33개 공약으로 강동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교통혁신 강동 공약입니다. GTX-D 역사를 최적의 위치인 고덕역에 설치하겠습니다. 강동을 경유하는 GTX-D 노선 사업은 저 진선미가 지난 총선에서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강동유치위원회와 함께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강동주민 10만인 서명부를 정부에 공식 전달함으로써 강동주민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강동 구성원 모두가 합심하여 이뤄낸 쾌거인 GTX-D 사업은 고덕역 설치 등 GTX-D 강동노선 실행 계획을 확실하게 수립하여 임기 내 본격 추진을 준비하겠습니다. 강동의 대중교통 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해 강동선, 즉 경전철 도입을 제안합니다. 강일동, 상일 1동, 2동에는 교통망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경전철 추진으로 산업단지와 고덕 강일 2, 3지구, 강일 리버파크, 고덕 비즈밸리까지 연결하며 3호선, 5호선, 8호선, 9호선 환승까지 포괄하는 우리 강동의 철도교통 서비스 취약 지역을 제로화하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4단계 및 강일동 연장 산업을 조기에 개통해내겠습니다. 5호선 직결화 사업은 강동에서 광화문 방향과 마천 방향으로 직통으로 이동하는 또 하나의 지하철 노선이 신설되는 효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8호선 연장 운행에 대비하여 혼잡도 완화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주민들께서는 5호선 하남 연장에 따른 혼잡도 경험이 8호선의 불이 남양주 연장에도 재현될 것이라고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5호선의 하남 연장 이후 두 차례의 증차를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이용객 증가로 인해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올해에도 서울 도시철도 증차 예산을 국회에서 두 배 이상 증액하여 64억 원을 확보한 것과 같이 우리 강동 주민이 새롭게 이용하실 8호선 운행에 예상되는 혼잡도를 대폭 낮추도록 주력하겠습니다. 8호선 연장 이후에도 암사 주민들께서 8호선을 편안하게 이용하시도록 암사발 열차 운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하철 출구와 에스컬레이터 등 주민 편의 시설이 충분히 뒤따라야 합니다. 고덕역 5, 6번 출구 성큰광장에 에스컬레이터를 추가 설치하고 상일동역 9번 출구 신설 그리고 8호선 암사역사공원역 출구 추가 설치까지 빈틈없이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강동구청의 제2청사인 경제신청사를 신축하겠습니다. 성내동에 위치한 강동구청 청사는 송파구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서 강동주민, 특히 우리 강동갑 지역 주민의 행정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청사는 부족한 면적과 노후화된 시설로 여러 부서가 9개의 건물로 나누어 있어서 주민이 행정서비스를 충분히 누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현재 조성 중인 고덕 비즈밸리에 강동구청 제2청사를 신축하여 강동주민의 행정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강동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리 강동은 높은 교육열을 가진 부모 세대와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의 주역인 학생 여러분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교육 여건에 대한 부러움 없이 풍요롭게 학습할 교육산업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기존 고덕 차량기지 입체 개발을 통해서 고덕 비즈밸리와 연계한 에듀테크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교육과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교육특구 강동의 미래상을
그려내겠습니다. 광일동에 도시형 캠퍼스를 건립하고 고덕동 상일동 지역에 과밀 학급을 해소하겠습니다. 학교 내 갈등을 예방하는 그리고 해결하는 프로그램들을 신설해서 아이들과 선생님,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동네 키움센터를 동별로 추가하여 맞벌이 가정에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확충하겠습니다. 강동구 생활환경 품격을 한 단계 더 높여낼 강동 종합 실내 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강일동의 강동 공영 차고지를 고덕 차량 기지로 이전해서 공영 차고지 주변 부지에 주민 모두가 다양한 생활 체육을 즐기는 공간이자 강동 가족의 쉼터가 될 가족 공원까지 함께 조성하겠습니다. 강동의 성장에 더해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강동 문화의 힘입니다. 전국의 독서문화예술인의 성지 강동을 꿈꾸며 강동 독서문화예술 주간을 선포하겠습니다. 독서문화공원이 어우러진 명품 도서관과 암사역사문화공원에 상시로 전시와 공연이 가능한 문화전시장을 마련하겠습니다. 한강생활 강동 공약입니다. 한강변 암사강일 지역 번역에 강동 주민의 이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주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조치가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의 한강이 시작되는 이곳에 장미공원, 어린이공원 등 테마가 있는 한강시민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한강공원에서 고덕근린공원과 명일근린공원을 잇는 힐링 테마숲길을 완성하겠습니다. 안전한 복지도시 강동을 실현하겠습니다. 강동군의 소아응급의료센터를 개설하여 영유아의 위급한 응급조치와 진료대기시간을 단축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세간제 보육시설 또한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고 강동의 내일을 준비하는 자세로 다시 선택받겠습니다. 확실한 강동시대 시작도 완성도 진선미가 해내겠습니다.